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자, 6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는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카카오로 목표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일단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좀 꺼놔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방송 많이 좀 보셨던 분들은 추세선 꺾고 지지와 저항선 꺾는 법 이런 건 배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가가 대략 7만원이잖아요. 우리 짜투리 떼고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9만원대를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9만원 이 전고점대에서 잠깐 밀렸습니다. 어저께 상승하다가. 자, 요거는 9만원대로 이렇게 올려보죠. 이렇게. 여기도 9만원이었으니까. 자,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도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이라고 하거든요. 앞전 고점을 이렇게 가니까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어저께. 일단. 그죠? 자, 거래량 면에서 이렇게 크게 거래를 세우지 못하고, 자, 그냥 최근에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작게 이렇게 거래가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게 치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고점을 뚫으려면요, 이렇게 큰 양봉을 세우면서 뚫으려면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좀 작았고 하다 보니 또 전고점 부위고 하다 보니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다 돌려냈고 밑에 이제 이평선을 단단하게 끊어놓자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위가 진짜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죠. 자, 이렇게 다 이평선 다 밑에 받쳐놓고 20일도 지지받으면서 강력하게 양봉을 크게 세웠으니까 어저께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가 아니죠. 이틀 전이죠. 자, 어저께는 전고점 라인에 약간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가가 뭐 85,000원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이 자, 이렇게 상단 시도,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보면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이 밴드에서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자, 2만원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만원에서 앞으로 2만원 정도 더갈수 있다. 그러면 얼마죠? 11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11만원 이렇게 꺼볼수 있습니다. 목표치를. 자, 몇 가지 분석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 가격대가 과연 잘갈수 있을까? 아니면 그 가격대가 과연 목표치로 선정하기에, 합리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좀 좁혀보죠. 자, 9만원대에서, 자, 이렇게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지지와 저항에서 배우셨죠? 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으나 밀려가지고 다시 여기서 약간 깼으나,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지지받았죠. 근데 빠져버리니까 이탈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평선의 저항들을 받다가 자 이렇게 이까지 반등을 했으나 다시 이 선들이 9만원이 저항의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였거든요. 다시 9만원대 왔으나 한 번에 그렇게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지지선 저항선들은 이렇게 만약에 대량 거래를,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대량 거래를 세우면서 양봉을 크게 세우지 않으면 조금 조정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의 수급, 자, 이런 식으로,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기관이 같이 사주면서 거래를, 이런 거래들이 터진다면 상단 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건들이 몇개 있죠. 자, 그러한 조건들이 잘 부합되면 강하게 치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선들이 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팍팍 치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상승 좀 했다가 또한 며칠 약간 조정받았다가 그 조정이 무난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평선은 자꾸 이렇게 올려 돌려낼 거고요. 이렇게 완전한 상승 추세를 돌리고 나면 이제 힘을 좀 받으면 빵빵 치고 가면서 10만 원대 막 시도 넣을 겁니다, 아마. 자, 그전에는 자, 올라가면 좀 밀리고, 올라가면 좀 밀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7만원에서 9만원, 2만원 올랐으니까 2만원, 9만원에서 2만원 다음에 11만원대 가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를 그렇게 그 중간에 조정 받겠지만 11만원을 목표치로 정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11만원대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자,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분석 가능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당겨보면 이렇게 고점이 18만 3천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8만 3천원에서 7만원이면 11만 3천원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방송한 것 중에 피보나치 분석에 대해서 방송한 게 있을 겁니다. 피보나치 조정에 의한 지지와 저항, 그것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외워 놓으십시오. 11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 좋게 이렇게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저는 키움 증권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HTS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그 분석 툴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툴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하셔서 2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회에 보면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일단 적용하면서 또 설명 간단하게 드리죠. 자, 이렇게 고점에서 자, 13만 8천에서 8천원에서 13만 8천원이 아니군요. 18만 3천원에서 이렇게 자, 저점 6만 9,900원 을 이렇게 딱 설정을 놓으면요, 38.2%, 50%, 61.8%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피보나치는 여러분들 38.2%, 50%, 61.8% 이런 지점에 가면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가면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적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거는 과학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아주 많은 우주 만물의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좀더 해보시고 제가 중복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상승했으니까 2만원 폭의 상승이 있었으니까, 자, 9만원에서 얼마까지 갈수 있다고 예상을 한다 그랬죠? 11만원까지 갈수 있댔습니다. 11만 3천원이니까 거의 근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방송하기 전에 그 2만원 계산해보고 이 피보나치를 껐거든요. 그런데 11만 3천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11만원에 대한 목표치는 더 이상 단기간에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 11만원이 아 단기 목표치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 툴을 접목해서 그 분석 툴에 많이 적용이 된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11만원대 가면 이렇게 자,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이런 저항도 있습니다. 10만원대를 돌파해야 11만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단기간적으로는 10만원대 돌파도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자, 9만원대. 자, 9만원대 이거 돌파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지선들이 깨지고
저항 받고 한번 밀리고 또 여기서 어저께 저항 받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저항이 많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3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이렉트로 팍팍 치고 가기보다는 가다가 조금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목표치 설정법. 자, 그러면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피보나치는 지웁니다. 일단 지우고, 자, 이렇게 저점이 7만원, 자, 이렇게 고점이 9만원, 단기 고점입니다. 이렇게 단기 고점이 9만원, 갔다가 다시 밀린 지점도 9만원. 그러면 상승폭은 2만원. 그럼 여기서 상승폭은 9만원에서 2만원을 더하면 11만원. 자, 11만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11만원. 11만, 아까 피보나치도 11만 3천원에 저항을 나타냈고요. 11만원 대 주변에 쭉 가니까 이렇게 지지하던 그 선이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자, 11만 3천원 아까 나왔죠? 이거 보십시오. 11만 3천원 이렇게 저항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미국 다우존스 한번 펴놓고 한번 또 해볼까요? 자, 다우존스. 자, 이렇게 좀 길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게 놓으면 자, 여기 보시면 15,480입니다. 15,480. 그리고 야, 좀적 들어가죠. 15,480.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18,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500이라 보고요. 그러면 18,000이면 얼마입니까? 2,500입니다. 2,500. 그럼 2,50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2만 500이 되겠죠. 자, 21,000까지 갔으나 21,000까지 갔으나 자, 약간의 슈팅이라 볼수 있죠. 자, 25,000. 자, 25,000. 자, 이 지점이 원래 우리가 목표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봤을 때는 자, 25,000이 목표치였습니다. 이렇게. 맞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18,000 요렇게도 또 우리 끌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여기서 요까지를 계산을 했을 땐요 밴드였고요. 그럼 요 밴드에서 요까지 하니까 요렇게 나왔고, 그럼 요까지 또 상승했다가 또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18,500. 그럼 여기서 빼면 3,000이지 않습니까? 3,000. 그럼 3,000을 가지고 밴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3,000이면 21,500. 맞죠? 21,500이면 자, 한번 해보죠. 자, 21,200입니다. 21,200. 자, 그럼 21,500은 좀더 위에겠죠? 21,500은 조금 더 위입니다. 지금 주가가 거기에 안 나가서 조금 그렇네요. 그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자, 21,500. 이렇게. 자, 21,200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야, 여러분, 3,000에서, 3,000의 폭에서 200 정도라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지금, 2,000이, 3,000에서 10%가 300이니까 거의 90% 목표치를 달성하고 지금 밀렸던 겁니다. 목표치가 뭐60% 달성하고 밀려버린다든지 이러면 그게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거의 90% 선까지 갔다면 목표치에 많이 건져뱄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밴드를 가지고 상승폭의 밴드를 가지고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목표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목표치 근처에 왔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목표치가 왔을 때는 흔들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20일 아직 뚫지도 못했고요. 20일 뚫어야 진정한 또 매수 기회가 나오는 것인데 20일 근처 가니까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60일까지 깨버리려는 지금 변곡점 구간에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목표치는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밴드 상에서도 할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 추세상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추세상에서도 요만큼 올라갔으면, 자, 요만큼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요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서 요만큼 밀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이것도 여기서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이렇게 추세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추세대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이런 것좀 지워버리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조금 더 각도를 정확하게 해보죠.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옆에 툴에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끌려고 했는데 이상한 게 눌러졌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와 나란한 추세대를 여기에 고점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끄면 여기 보시면 목표치에 도달했고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요 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앞 방송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치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또 안쪽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두 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아까 목표치에도 도달했었고요.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도 이렇게 주가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위에서는 예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나중에 매수 매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또 설명 한번 해보면 그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추세상에서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 폭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얼마죠? 18,000, 한600 정도 되죠? 18,600. 그리고 여기 15,500 정도 되니까 18,600이면 3,100 정도입니다. 그럼 3,10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3,100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자, 18,000이죠? 그럼 3,100 더하면 자, 21,100입니다. 여기 얼마죠? 21,100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서 조정을 받았고, 그럼 여기에서 요까지 폭을, 자, 아까는 이렇게 밴드 통으로 계산했지만, 밴드 통으로 해도 90% 정도의 확률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 수치만큼 더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추세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추세상에서 요만큼 올랐다가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른 폭을 여기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정말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솔직히 이 밴드는 한번 봤습니다. 맞는지. 이 밴드에 대해서는 봤는데
저는 거의 이 리얼로 하는 거거든요. 대본이 없습니다. 주제만 정해놓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제가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미리 봤대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보지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밴드로 계산하는 방법. 자, 이렇게 상승폭에 이만큼 상승폭을 가지면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자, 그 밴드의 폭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추세. 이렇게 올랐고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폭. 뭐 공교롭게 이 폭이 같죠? 자, 이렇게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요렇게 조정받았을 때 자, 요게를 저점으로 두고 여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 밴드의 상단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갔던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버리니까 정확하죠? 자, 이것을 N자 목표치라 그럽니다. 이렇게 N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N자 목표치라 그럽니다. 자, 추세상에서 이렇게 N자로 목표치를 정해 보니까 이 고점 부위에도 왔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는 목표치 근처에 왔으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자, 매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간드랑간드랑하지 않습니까? 조정받으면 이 밑으로까지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2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 부위에서는 매수를 자제하셔라. 이렇게 또 매매와 접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번에는 다우존스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이 6회니까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 접목해서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카카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자 기존 6회까지의 방송을 총정리하는 마무리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딱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자, 되돌리려고 하네. 이렇게 저점들을 높이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와 나란한 각도로는 이렇게 추세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상승하려고 드네. 자,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상승할 때 양봉들도 좀 많이 있었고 자, 최근에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240일 이동 평균선까지 완벽하게 뚫어놓고 진정한 매수 타이밍은 이틀 전에 나왔죠. 자, 이 지점이 진정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이 지점. 자, 요렇게. 자,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약간 조정받을 때 8만 한 6천원대 8만 6천원에서 한 8만 5천원 후반 이때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정받을 때.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할 때 이러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분석이 된다 하는 것이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앞에 보면 캔들이죠.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좀 큼직한 양봉을 세우면서 이 이평선들의 저항을 뚫고 돌파했습니다. 이평선의 저항. 자,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기존의 거래량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좀 쓰고 있지만 자, 한 며칠 전에 이런 대량 거래량 이런 대량 거래량이 자, 전조 시그널을 줬죠. 이러한 거래량이 이 부위에서 터졌으면 더 좋았다.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좀더 세웠으면 더 세게 가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어제도 이 고점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자, 거래가 별로 그렇게 좀
많이 안 실렸다.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박스권을 이제 뚫으면, 자, 여기서 7만원에서 9만원대니까 한 11만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진다. 그리고, 자, 이 카카오란 주식이, 자, 이렇게 아주 3년 정도의 긴 추세를, 자, 돌려냈다. 이렇게 긴 추세,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 그리고 그 돌려내는 과정에서, 자, 외국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자, 많이 사주고 있다. 자, 기관들은 최근에 막 아주 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큼직큼직한 거래들 좀 만들어 놓고 잠깐 쉬고 있고, 어저께는 또 같이 사줬다. 자, 그러면 수급도 괜찮은 상황이다. 추세도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자, 단기간 팡팡팡 치고는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상승하고 조정받고, 9만은 강하게 터치 돌파하고 나면 9만 5천원권에 가서 또 약간 조정받고, 9만원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 9만원을 지지를 받는다면 이제 10만원권으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단기간 한 3, 여기 1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11월, 2월, 3월 한 5개월여 올랐으니까 앞으로 올 연말까지 정도, 지금 4월이니까 연말까지는 좀 그렇네요. 9월, 9월, 10월 정도 안에 10만, 11만 원 정도 벌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주식 분석하실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시점에, 자, 시점이 이렇게 보시면, 자, 11월부터 4월까지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하고도 절반. 그럼 앞으로 다섯 달 절반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상승을 한다면 이 상단을, 그 전제는 이 9만 원을 돌파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섯 달 정도 되겠네요. 그죠? 4월 달 정도에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9만 원을 딱 뚫어버리면 여섯 달 정도 되니까, 자, 5월부터 6달, 11월까지 정도 안에 아마 11만 원 정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 중간중간에는, 자, 중요한 10만 원대도 있고, 자, 9만 5천 원대도 있고, 이런 저항들을 받아가면서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해서 한 11만 원까지는 올 연말 근처에 가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도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치, 이렇게 밴드로 목표치 설정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많은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밴드 상에서 이렇게 목표치 설정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기간상 목표치.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자, 이렇게 추세 대,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횡선상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 자, 이 횡선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 자, 오늘 비교적 많은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보나치 조정 때까지 적용하는 거. 거기에다가 수급 분석. 자, 많은 것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시장도 설명했었죠. 예. 그리고 외국, 다우존스에 대해서도 설명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끝!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시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막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내용인지, 그 다음에
정말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한번 열어놓고도 한번 해보시고, 그건 제가 예고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 관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적용했던 거 여러분들 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 정말 이제 물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지점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아이고, 예고편 할 때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자, 요 정도에서 며칠 전에. 그 위에 거 지금 제가 설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제가 알고 있거든요. 2월 17일 정도에 제가 방송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8일이겠네요 그때 이재용 회장 부회장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아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네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100만원에서 자 150만원대 요 부위에 가니까 자꾸 저항을 받았었어요. 그럼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0만원에서 50만원 다음에 얼마냐? 20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보고, 우와, 목표치 찍고 밀렸네요. 요게였거든요, 요게. 자, 목표치 찍고 밀렸네요. 자 혹시나 이 꼭다리에서 사신 분들 계시면, 자 200만원 근처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시고 다시 한 이 정도 오셨을 때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단기간에 아마 치고 가긴 힘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가더니 뚫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길래 제가 자랑을 좀 했죠. 복귀하면서 아 보셨죠 이러면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런 부위에서 다시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하게 돌파하고 위로 날아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방법들은 동일하게 다른 종목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들었던 방송만 가지고 신뢰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그 종목들의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또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바이바이.